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 네, 그 많은 남자들이 데리고 오프시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그쵸? 그 여태까지 리뷰를 되게 많이 하면서 네. 이런 사자성어나 이디엄, 그러니까 속담은 전혀 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그러네요. 네, 그래서 생각 탁 나는 게,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딱 그, 났습니다. 네, 이게 뭔가 그런 인트로 시작하니까 엄청 진부한 느낌이 드네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뭐, 그 맞는 말이죠, 뭐. 예. 그렇죠. 한번 갚아보시죠, 한번. 어디 한번 갚아봐. 요즘은 네. 그말 한마디라는 것이 네. 뭐랄까 그 워낙 정보도 많고 워낙 이제 사람들이 언어 유희도 많고 네. 이제 없던 말들도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 네. 그 뭐랄까 말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말 한마디로 이제 천냥빚을 갚을 수 있는 시대는 끝나지 않았나. 아, 끝났다. 네. 말 한마디로 끝낼 수 있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이제는. 그렇군요. 네.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하면 다른 말들이 더 많이 튀어나올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말 한마디의 파괴력이 예전만 못하다. 그렇죠. 막 어떻게 이런 보면. 그렇죠. 그런 어떤 누군가가 그런 정보 또는 어떤 그런 말 한마디를 딱 던졌을 때 그거에 응당한 다른 정보와 그거에 또 상응한 뭔가를 또 들고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나. 너무 정보가 많은 시대다 보니까 네. 그러하다. 그래서 뭐말 그래서 한 너무 당연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 듭니다. 그렇군요. 네. 오, 잘 빠져나갔네. 네. 요새는 좀 시가가 좀 떨어져서 말 한마디로 한 300냥 정도로 살짝 300냥 진부하다. 약간 시가를 좀 낮춰보겠습니다. 네. 말 한마디는 과연 몇 냥인 것인가? 네. 오늘 알아보는 시간 함께 가져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어떻게든 네, 이렇게. 우리가 그러고 보니까 어떤 뭐 속담이나 격언 뭐 이런 걸로 시작한 적은 별로 없네요. 그렇죠. 네. 사사성어 뭐 좋아하시는 거 있으세요? 토사구팽이요. 아, 토사구팽 그런 거 좋아하세요? 네. 그냥 그런 거 단물만 좋아하시는구나. 쪽쪽 그냥. 와, 관계 잘 유지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토사구팽 좋아하지. 네, 단물 안 빠질 때까지. 단물이 안 빠지도록 버텨야죠. 토사구팽 이런 거 네. 좋아하죠. 사필귀정 이런 네, 거. 사필귀정. 네. 그렇습니다. 뭐 결국에는 네. 결자 해지. 네. 그렇죠. 예. 인광보예요. 아, 이 무시무시한 사자성어. 네, 이런 거 그렇죠. 좋아하시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저희가 근본 없는 오늘 이그 알쓸신잡 리뷰에서 처음으로 이제 약간 시리즈로 그렇죠. 같은 브랜드 두 개를 연속으로 하면서 약간의 근본이 생긴 그두 네. 번째 시간, 네, 아카데미 12 모델입니다. 으흠. 지금 저희가 막이 브랜드 저 브랜드 막 들쑤시고 다니고 있는데 막 다니다가 막 얻어 걸린 생각보다 괜찮은 기타를 네. 만나서 지난 시간 아카데미 10의 날쿠스틱 버전에 점수를 잘 드렸죠. 네, 굉장히 잘잘 드려서 들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기대가 좀 앞섭니다. 으흠. 이게 앰프만 잘 받아준다면은 또 고득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데 생각이 이제 들어요. 이게 약간 그 저번 시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약간 이게 B란 말이죠. 걱정이 되죠. 조금 좀 네, 걱정이 돼요. ESP. 그렇다고 우리가 85만 원짜리 기타에 ES2를 달아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달아주니까 뭐 일단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단 쳐보긴 하겠는데 이게 과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날쿠스틱으로 들었던 감동을 재현을 할 만큼, 얼마만큼 네, 일단 이름도 B야. 약간 느낌이 B급이죠? 약간 떨어질 것 같은 그 느낌이 자꾸 들어요. 네, ESP 모델입니다. 가격도 픽업이 올라갔고. 가격 85만 원, 14만 원이 올라간 거죠 픽업에. 그래, 일단은 픽업을 박음으로써 날쿠스틱 사운드 자체가 크게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또 몰라요. 또 모르는 그렇죠. 겁니다. 지난 시간께 미친 듯이 뽑기가 잘된 모델일 그럴 수도 가능성도 배제할 있어요. 순 없어요. 네, 처음 보는 모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한테 기준이 아직까진 안정감 있는 기준이 없는 거죠, 이 네. 아카데미 모델은. 네, 쉐입은 드레드넛이고요. 탑, 시티카스프루스, 레이어드 샤펠레바디에 마호가니넥 에보니 지판 올라가 있고, 머신헤드 크롬 헤드머신입니다. 너트 너비는 1과 16분의 11인치, 네, 누본넛 미카라타스 헤드, 그리고 20프렛의 24와 8분의 7인치, 네, 거의 약간 25인치에 가까운 약간의 숏스케일 ESB 픽업. 근데 이게 뭐 여기 이것도 그거 베벨이라고 이게 베벨. 예. 베벨 컷, 비스듬 컷이죠, 비스듬 컷. 네, 우리 팔뚝 거치대. 네, 너무 디자인적으로 특징이 없어서 뭐 이렇게 내놓으면은
너무 성의 없어 보이니까 하나 해놓은 게 저건 거죠. 팔뚝거치대. 네. 이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이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 이게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약간 그 아무것도 없는 민자 디자인. 이게 그 얼스 미니, 그렇죠. 얼스 미니도 아, 그런 디자인이고 뭐 베이비 모델, 뭐 빅베이비 모델 다 이런데 이 담백한 맛이 있어요. 이게 오히려 바인딩도 없고 막 이렇게 근데 이렇게 바인딩 없는 모델에 베벨 들어가니까 이거 되게 좀 나름 되게 정체성이 이뻐요? 있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워낙 이제 이쁜 기타들이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 수수한 맛이 있어요. 100입니다. 100 똑같지 않을까요? 네, 똑같겠죠. 여기 맞나요? 위에요. 네. 네. 똑같아요. 73.5. 아, 저번 시간에 몇 킬로였죠? 1.83입니다. 1.83? 네. 살짝 무거워졌어요. 픽업 무게만큼 나가겠죠? 우리가 살짝 얼마나, 무거워졌어요. 얼마나 현혹이 되지 않느냐가 지금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3점이고요. 네. 맞다. 이거 봐라. 살짝 무거워졌죠? 네. 점수. 아니 무게 몇 대 몇? 878. 난 좀 많이 무거워진 것 같아요. 그래요? 아, 뭐 아깝진 않구나. 네. 3승. 선 3승이세요. 선 3승. 네. 아, 또 예. 이번 게임 또 비기겠구만. 누구 마음대로 비긴데. 네, 1.90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똑같죠? 아, 진짜 사운드 밝고 차방차방하네요. 소리 좋다. 사운드가 진짜 이렇게 가루가루 촥 날리는 것 같은 이, 네. 이 망나니 이게 물 푹. 비유도 진짜. 우와. 팍 했는데 무지개가 촥 막 이런 느낌이 약간 있어요. 아 이거 분무기라 그럴 걸. 괜히 왜 망나니가 떠올랐지.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아요. 진짜 좋습니다. 사운드. 아, 밸런스 좋고 좋아요. 좋아요. 네. 이제 나 이게 나 궁금해 가지고. 네, 바로 여기입니다. 궁금해 가지고 첫 스트로크에 뭐 거의 뭐 판결이 나겠죠. 판결이 날 네. 거예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 오! 야! 뭐야? 오! 뭐야? 어 뭐지? 밸런스 왜 이리 좋아? 오 좋다. 와 대박인데 밸런스? 진짜 좋은데요? 네 밸런스가 아, 좋아요. 나무랄 데 없는 진짜 딱 너무 적절한 소리. 약간 그러니까 날쿠스틱 톤하고의 차이가 있다. 날쿠스틱 하이가 이렇게 들린 느낌인데 이 앰프에 꽂았을 때 이 느낌이 그대로 온 건 아니고 살짝 위에가 이렇게 좀 다운이 좀 이렇게 톤 다운이 되는 느낌이 있긴 있습니다만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톤 노브 바꿔볼까요? 네. 톤 노브 10으로 올려볼게요. 네. 여기는 톤과 볼륨밖에 없어요. 보시면 볼륨이랑 톤밖에 없어요. 네, 튜너랑. 네. 네. 톤 끝까지 올려볼게요. 끝까지 올렸을 때. 우와. 좋아요. 어 좋네요. 끝까지 깎아볼게요. 이 제 역할을 하는데? 네, 역할을 하네요. 약간 이제 뭐 좋은데? ES2와 이제 비교를 하자면은 그 톤을 끝까지 올렸을 때 약간 못생긴 미들이 살짝 있어요, 같이 있어요. 따라가는 건 있어요. 네. 그 이제 픽업의 급 차이가 확실히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가성비인데요 이건. 좋은데요? 좋습니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올려서 쳐볼까? 네. 이거 앰프에서 미들만 살짝만 내려주세요.
아니 이게 85만원짜리에서 나오는 앰프톤이라고 생각하면은 야 이거 대박인데요 진짜. 좋다. 아, 이거 처음 114에 ES2 픽업 박혀갖고 나왔을 때 약간 거의 그 정도의 충격을 지금 네 85만원짜리 기타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 이거 너무 예상 외로 그 사운드 기조가요. 네. 114는 좀 달라요. 네 그렇죠. 그죠? 그렇습니다. 114는요 114는 되게 차분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는 들려있죠. 네, 얘는 싹 들려 뭔가 약간 되게 들떠 있는 느낌. 네네 네. 들떠있죠. 네 엄청 뭐 이제 되게 그 있잖아요 푹신푹신한 스펀지 같은 그런 느낌의 사운드가 좀 있어요. 이거는 선택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하셨을 때 한 20만원 정도만 더 하면 114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예, 그런 생각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렇죠. 영역이 지금 생기는 느낌이거든요. 현저히 114의 퀄리티에 미치지 못한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네, 않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ES2와 거기서 이제 픽업에서 오는 그 약간의 그 그 조금 가격대가 좀 낮은 픽업이구나라는 그 약간의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그거 네. 말고 뭐 날쿠스틱 톤이나 뭐 이거 픽업의 네. 밸런스나 이런 것들이 가격 차이 나는 거에 비해서는 떨어지는 느낌이 별로 네, 없어요. 저도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끌어올려서 비교가 가능할 수준의 지금 퀄리티가 맞춰져 있다는 게 그렇네요. 신기하네요. 네, 이 가격대를 먹겠다라는 의지가 강력하게 보이죠. 강력한 의지가 좋은 퀄리티로 나온. 네. 제 그 언제였나 헥스를 처음 만났을 때 느낌 같은 느낌이에요. 아 그렇군요. 헥스 처음 딱 나왔을 때 약간 뭐지? 그죠. 이런 이 가격이 이를 갈고 나왔나 진짜 딱 그런 느낌. 그런 느낌. 예, 네, 이를 갈고 나왔나. 그러니까 뭔가 욕심의 좋은 예. 욕심 부려서 결국에는 맞아요. 소비자한테 그 좋은 결과가 돌아온 좋은 예. 네. 그런 느낌입니다. 진짜 괜찮아요 기타. 괜찮습니다. 네. 이거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거는 드래큘라 인프렌즈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플랜즈가 되게 이제 플레이가 뮤트 플레이가 많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네. 좀 둔중하고 먹먹한 기타로 하면 이게 좀 듣기 불편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맞아. 예. 네, 근데 이거는 그 이 하모닉스에서 나오는 그 쨍한 네. 소리에서부터 표현력이 되게 다채로운 좋네요. 느낌. 네. 듣는데 기분이 나요. 근데 네. 이게 85만 원짜리 기타다. 아 놀라워요. 네. 놀라워. 그런 느낌입니다. 좋습니다. 네, 시청자 한줄평 하나 드릴게요. 아, 나 사실 약간 좀 아카데미 이 라인을 낸 게 좀 얄미워서라도 점수를 별로 잘 줄 생각이 없었거든요. 맞아. 약간 얄미웠단 말이야. 맞아요. 기타가 좋네요. 네, 기타가 좋네요. 네, 401화입니다. 401화의 테일러 214. 214 CEQM 디럭스 스페셜 에디션 모델에 밑에 달아주신 댓글들 중에요. 네, 주머니앤돈님. 네, 외관도 메이플 바디 색상 때문에 가벼워 보이고 사운드도 하이 쪽으로 많이 들려 있어서 밝고 가벼운 락 음악에 아주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주평은 밝고 가벼운 락기타에서 발가락 기타. 대단하네. 네, 대단한 돌잔치를 락 페스티벌이라고 얘기하는 거 같은 거잖아요. 돌잔치, 돌잔치 락 페스티벌. 네. 아, 불만해요. 네, 락 페스티벌. 네, 발가락 기타. 네, 아, 발가락 감사합니다. 기타 좋네요. 네. 어, 재밌네. 아, 예, 락 페스티벌. 네. 명호 씨도 토벌 한주평 드리겠습니다. 타 브랜드들이 네. 좀 겁을 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역대 백호랑이가 나타났다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욕심의 좋은 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이 판을 먹겠다는 욕심이 좋은 결과로 나타난 소비자들에게 아주 반가운 소식 전해드립니다. 얼마 올라갔죠? 14만 원 올라서 85만 원이에요. 뭘 고민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고민되네. 네. 저는 고민을 마쳤습니다. 네, 점수 몇 대 몇? 같은 고민을 마치셨다. 네. 네. 그렇습니다. 가격이 올라간 네. 만큼 딱 그 정도. 네, 딱 그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아까 앰프를 딱 켰을 때 좀 더 하이를 날쿠스틱의 하이를 좀 더 잘 전달해 줬다거나 조금 더 네. 좋았다면 톤을 올렸을 때 따라오는 못생긴 미들 소리가 없었거나 이랬으면은 아마 9.5 가지 않았을까. 네, 맞아요. 네. B라고 B급은 아니었지만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약간의 네. 그 우리가 알고 있던 ES2 네. 그 픽업의 그 소리가 있으니까 ES2에 비해서 약간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근데 EST에 비해서는 모자라는지 잘 모르겠는 없어요. 느낌. 네, 네 맞아. 그래요. 네, 이렇게 오늘 전혀 예상치 못했던 네, 그렇습니다. 근본 없이 튀어나온 아카데미가 네. 새로운 근본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네, 좋네요. 네, 다음 시간에는 다시 근본을 잃게 됩니다. 잠깐 찾은 근본을 바로 잃게 되고 다시 알쓸신잡으로 돌아가서 뭐가 나올지 전혀 네. 예측할 수 없는 네, 아무데나 막 헤집고 다니기 시리즈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네, 뭔가를 갖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